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부실시공으로 개통도 하지 못한 월미 은하레일. 대체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월미 바다열차 사업이 진행됐는데요. 공사 1년 6개월 만에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시운전에 들어간 월미 바다열차 현장을 원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월미 바다열차가 인천역을 출발합니다.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대형 선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.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월미바다 열차가 월미 문화의 거리역에 도착합니다. 이번 역은 월미 문화의 거리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열차는 안정적으로 정차했다 다시 레일 위를 달립니다. 곧이어 탁 트인 월미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. 갈매기떼가 열차와 속도를 나란히 합니다. 혈세 먹는 나마란 꼬리표를 단 월미 은하레일 사업이 11년 만에 월미 바다 열차로 변경돼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. 월미 바다 열차는 6.1km의 레일과 4개 정류장 등 기존에 건설된 구조물은 활용화돼 안전성은 강화했습니다. 레일 중앙과 좌우 양쪽에 하나씩 3개의 축 형태로 레일을 변경했고 전 구간 비상 대피로를 설치했습니다.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발, 구축 완료시켰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이 월미 관광 그 지구에 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기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2량 1편성인 월미 바다 열차는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데 37분 정도 소요됩니다.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8,000원이며 한 번 표를 끊으면 두 번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. 인천교통공사는 30일부터 실제 운영과 같은 조건으로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조만간 개통 일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